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 밖의 대선 주자들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이른바 국민캠프 이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세운 이 대선 캠프, 국민캠프인데 이름이 국민캠프 인선 발표도 있었죠. 이 관련해서 이제 당내 후 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소식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계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도 돼요? 글쎄 뭐 친윤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우리 당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예. 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지, 뭐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무슨 인간적인 관계가 있거나, 뭐 친밀한 관계, 친분 관계가 있어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꾸만 이 무슨 뭐 친윤 이런 식으로 개파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개파를 만들거나, 또 어떤 개파 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권성동 의원님은 그래도 친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 친분 관계가 있고, 또, 검찰 선후배로서, 예. 같은 청에서 근무하기도 해서, 그 친한 건 맞죠. 친한 건 맞지만은, 예. 개인적인 친한 거하고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다.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예. 결국은 누가 우리나라, 우리 당을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실상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오랫동안 의정활동 같이 했던 뭐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교분이 그렇죠.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그건 예. 개인적인 문제고 예. 공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신 거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홍준표 뭐 원희룡 이런 분들도 가치나 비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꼭 하려면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밖에 안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다 뛰어난 대선 주자들이 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과 자질과 국민의 지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의 지지율이 높아야 정권 교체의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봐서는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는 지금 그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예, 그분들이 예. 이제 당협 위원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어떤 정당의 당협 위원장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무소속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캠프인데 다른 캠프로 간 거에 관해서 그것도 아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갔는지 이준석 당대표가 약간 불쾌해하는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 확실시 된다. 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 예.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럼 미리 가서 좀 당내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간 것을 알고 있고 또 예.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뭐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에 내가 당협위원장이지만 그 팀에 합류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 그렇군요. 그리고 빠른 시기 내에 입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와 엊그제 회동했지 않습니까? 예. 후보가. 예. 그때 이준석 대표께서 대동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윤 후보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비춰봐서는 입당이 가시화된 것이고 그 예. 시기는 뭐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예.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원 단계에 예. 입에 드는지 검토해보겠다. 이거는 만약에 8월 초랄지 좀 빨리 입당을 한다면 흐지부지 되겠네요. 다 해소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예. 당이라는 거는 규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당규가 예.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당의 주자를 돕겠다고 간 것이니까 예. 당의 규율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예, 이 문제는 뭐 입당과 동시에 바로 그냥 해소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8월 10일쯤에는 꼭 입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예. 아무리 늦어도 그 경선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예.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예.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선 후보 등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는데 예. 8월 말이나 9월 초쯤 예.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지도부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친윤과 반윤의 어떤 구도 또는 당내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본인들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터줏대감 아닙니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오래 했다고 또 입당을 예. 먼저 했다고 유리한 고지에 점하지 않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적절한 예. 건 결국은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이슈로 어떠한 태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운명이라고 정치적 운명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뭐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들 본인들이 스스로 지지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예. 의원들이 그쪽으로 뭔가 정치적 그 지지 표명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 당내 지금 언론에서 또 무슨 최재형 개라고 나온 한 6분 정도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최재형 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장 강력한 또 예. 그리고 가장 뭐 효과적인 정권 교체의 수단이다. 예. 그런 정권 교체를 이뤄낼 인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이 판단은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지금 대선 후보에 따라서 다 캠프가 구성돼 있고 그 캠프의 의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걸 굳이 개보라고 본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네. 예예. 예. 예. 우리 당도 의원들이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대권 후보 누구든지 지지하고 캠프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민주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기 예.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겠다, 또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거는, 그거는 민주정치 기본이에요. 예. 그걸 갖고 뭐 친윤대 반윤이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갈라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적절치가 않고요. 그런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대권 후보가 되면은 우리 당 의원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캠프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그 캠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력화를 하면은 그건 이제 개보죠. 그건 개보, 개파 정치고, 그건 폐해죠. 그건 이제 근절해야 되지만은, 하나의 후보가 결정되는데, 각 후보들의 캠프가 해체돼서,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을 위해서 모두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런다면 그건 개보가 아닌 거죠. 이건 뭐 민주정치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윤석열 좋아한다면 내가 윤석열 당선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최재형을 좋아한다면 최재형 당선에서 열심히 뛰는 거. 예. 그걸 장려해야 될 일이지. 그걸 갖고 개보니 예. 무슨 개판이 친윤이니 반윤이 하는 거는 예. 그거는 진짜 정치 호사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대체로 비박 친이계 가까운 인사들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윤 전 총장 캠프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 정무 담당인 최성령, 그 다음에 재승환, 이쪽도 전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친이계, 비박 친이계가 주로 모이지 않았는가, 뭐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국힘은요. 예. 뿌리를 따져가면 전부 친박이냐 친이 둘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구나.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게 하나인데. 아, 그렇구나. 예. 예.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뭐 딱 집어넣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예. 이쪽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전문가들이 둘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예.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쏠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밑에 정무수석을 했지만 실제는 친박이었거든요. 예. 그분이 정무수석에 들어갔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차기 대권 주자와 가교 역할을 하라고 정무수석에 이제 됐었고, 그리고 또 그분이 20대 국회 초반에 원래 원내대표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그런 좀 영향력 하에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다 보면은 뭐 친박에 갔다가 친이에 갔다가 또 친박에 갔다가 비박에 갔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걸 갖고 옛날 뭐 친이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친이계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옹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친이계 자체는 없어요. 친이계라고 얘기하려면은 예. 옛날 이명박 대통령을 보셨던 사람들 계속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런지. 아. 각자 도생하는 거죠. 예. 그 김병민 위원 예.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또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예, 예. 아마 이것도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다 언론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예. 배우설 이번에 예. 캠프로 많이 대거 간 것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까 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때 예. 저기 김종인 대표의 뭐 묵시적인 승낙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윤석열 또 김종인 대표는 사실 뭐 우리 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최고 큰 어른이시고 우리 당이 예. 제일 어려울 때 우리 당의 기틀을 잡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대권 주자들이 김종인 대표를 모시려고 하거나 또 예.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중에서 윤석열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께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그 호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일했던 분들이 세 분 들어와 있거든요. 예. 세 분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원래 국힘 소속이에요. 아, 예. 원래 김종인 대표가 되면서 당 지도부에 발탁이 됐을 뿐이지 원래 국힘 김종인 대표와 관계없이 우리 당의 소속으로서 공천을 받았고 21대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 그 후에 김종인 비대에 들어갔고 예.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지 뭐 김종인 그 대표를 막 따라다니면서 출세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약간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지율의 정체 또는 하락, 최재형 전 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신경이 예. 좀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입당을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마 입당 논란으로 인한 피로감이 예.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입당을 하고 또 저기 후원 계좌 열자마자 하루 만에 25억이 다 찼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결합이 되고 하면은 뭐 내주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또 뭐 최재형 전 감사 예비 후보나고 윤석열 후보나 다 같이 저는 보완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총연의 최강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